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때에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위급 상황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개혁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위기를 넘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능력이 되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가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사로잡으며 우리의 환경까지 사로잡게 되면은 우리는 능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근심은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바깥에서 오는 모든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근심이 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은 잠깐 지나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근심 걱정을 다 잊으라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예수를 모셔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계시니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육신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기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과 환난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깥 환경을 보지 말고 너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과 똑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참 기쁨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 또 많은 고난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기쁨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침체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 이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심 걱정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전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시험, 근심을 이겨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개혁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깥에서 오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근심케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을 가지라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지금 이 영혼 속에 나오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이 환경에서 오는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근심 걱정 뿐이지만은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의 말씀을 주시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이 모든 시험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저앉게 된다면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일어날 때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 성도들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등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